감사합니다. 아, 공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길이 박수 처음 받아가지고. 화나신 거 아니죠? 자, 아, 오늘이 서울 공연, 예, 드디어 오늘 대단한 막을 내리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관객 여러분께, 아, 배우들과 모든 식구들, 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흥정영상에서, 예,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많죠? 네. 오늘 뭐, 마지막 공연이라, 이렇게 몇 번씩 보신 분들도 오셨을 테고, 예. 아, 아무튼, 이런 날이 오네요. 예, 많은 줄 알고. 아, 10월부터 정말 그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다들 모여가지고 서로 상견례하고 연습하고, 거의 한, 예, 한 넉 달 가까이, 예, 연습하면서, 아, 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의 겨울이 다 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저희 땀 흘리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일단 그, 오늘 그 형제용감했다, 예, 우리 배우분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오늘 고생하신 분들을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애써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아, 형제는 동감했다. 아, 아, 이 공연을 그 정말 꾸준하게 무대로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가장 큰 힘을 써주신 우리 PFC 프로덕션. 예, 요즘은 뭐 배우로 뭐 더 유명하신 우리 송승환 회장님, 그리고 이강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야, 진짜 정말 대단한, 대체 이거 누가 쓴 거냐, 대체 누가 연출했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공연, 예, 직접 만들어주시고, 올려주신 이 옷을 입혀주는 분이죠. 뮤지컬계의 블루칩입니다. 우리 장유정 연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연 어딘가에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요? 알고 계십니까? 나오세요.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예. 이제 출산을 일단 앞두고 계셔가지고 선생님 많이 웃음해 주셨습니다. 아니, 장윤 선생님께서 웃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네, 저희 사실 좀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오늘 뭐, 여러분들도 눈으로 많이 드셨겠지만, 정말, 아, 눈으로, 귀로 많이 드셨겠지만, 정말 노래 정말 훌륭하죠? 네. 예, 이 멋진 음악. 정말 장르를 넘나드는 정말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주신, 아, 이분은 실제로 저하고 동갑인데, 한참 어려 보이시고, 굉장히 귀인이고, 예, 뮤지컬계에서 유명, 뮤지컬계의 여신, 우리 장수영 음악 감독님께 왔습니다. 하실 텐데. 자, 그리고 어마무시한 암으로 우리 배우들에게 정말 붉은 땀방울을 또 흘리게 해주신, 예, 최고의 안무가죠. 예. 저희들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저는 별로 아닌데 우리 배우들 너무. 자, 우리 오재익 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못해드리지만, 아, 뭐 저희 배우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저희 배우들보다 더 많은 고생해 주신 우리 문해감독님, 예, 우리 문해감독님 이하 우리 무대 스텝, 그리고 또 조명감독님 이하 조명스텝, 그리고 또 음향감독님 이하 음향스텝, 그리고, 예, 의상디자이너님 이하 의상스텝, 그리고 분장디자이너팀 이하 분장스텝, 우리 무대 제작소, 그리고 페이스 프로듀션 기획팀, 또 홍보 마케팅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주식회사 랑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트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배우들 한분한분더 소개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 저도 뭐 어느덧 26년부터 뮤지컬을 하면서 10년 동안 해왔지만 정말 저는 뭐 훌륭한 뭐 배우라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훌륭한 배우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형제는 영감했다를 하고서 정말 저는 6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예, 다시 이런 훌륭한 배우들과 이렇게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와 함께 같은 역할을 해주신 예, 제 거 보시고 이분 거 보시고 또 다음 거 보시고 아마 비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윤희석 배우, 최재형 배우 소개합니다. 예. 아침 드라마계의 소지섭입니다. 윤희석 배우님, 자, 예, 인사. 아, 네, 이렇게 형제는 용감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고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준하 형님께서 돈도 많이 써주시고 식도 많이 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태희 선생님 항상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병태 아가씨 역할 드라마에서 우리 정말 뭐 뮤지컬계에서 최정식 부르면 뭐 난리났죠. 정말 우리 예, 최정 배우님입니다. 예.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아, 예, 지방 공연 남았는데요. 나머지 지방 공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지방 오실 분 계시면 예, 감사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주길로 우리 제 동생 역을 한 우리 주봉 배우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배우, 동현 배우 모셔보겠습니다. 자, 저랑 2009년에 또 같이 했었는데 우리 또 6년 만에 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배우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운명가왕 23회 1라운드 1주 첫 번째 탈락자 광대 승천 어린 광대 네, 저는 어제 막공을 해가지고 오늘 네, 인사 들어왔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형제 용감했다가 또 공연을 올린다면 그때도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류스타입니다. 아, 아이돌, 예, 아이돌 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이프렌드의 우리 공현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하는 뮤지컬인데, 너무 훌륭하고 좋은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고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작품 만나기 쉽지 않아. 자, 이제 우리 오로라 역을 같이 했던 배우입니다. 우리 최유화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생 역의 윤상훈 배우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훈 배우. 안녕하세요, 최유아입니다. 비록 오늘 공연은 참여를 못했지만 어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을 마무리 지었고요. 세 달간 열심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공연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명이래요. 이름을 바꿨어요. 윤수미였는데 윤사봉 배우님. 윤사봉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같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밖에 추우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초연부터 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안세호 배우가 계신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근데 오늘 그 다른 공연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열석 배우라고 우리 이충걸 역을 같이 해주셨던 배우인데 아, 그분도 오늘 다른 공연 때문에 함께 못해주셨거든요. 이따 쫑파티에 오시겠지만 그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걸 하면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항상 제가 제일 큰 형이었는데 이번 공연하면서 처음으로 저보다 더 큰 형이 계셔가지고 자 우리 공연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예, 우리 춘배역의 우리 박질 우리 선생님. 예. 아직 가을인데 황제를 이렇게 받아보내는 거죠. 지난 여름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대청마을 위에 곡감 소쿠리에 있는 곡감을 하나씩 꺼내놓듯이 이거 언제 떨어지지? 언제 끝나지?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형제는 용감했다 이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저 정치 배우의 얘기 좀 한 번 못 들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정치 배우도 예.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대본을 받아서 대본을 봤을 때도 혼자 보면서 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 저희가 연습실에서 런스루를 할 때도 또 그 울었고 또 처음 모니터할 때 또 울었고 또 어제 마지막 모니터할 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 옆에서 오늘 마지막 보는 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왜 안 울었어? 지금은 아니 그래서 근데 저도 지방 사람인데 이 내용이 또 그 시골에서 올라온 상경한 그 아들들 또 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 저 지방에 오신 분 계시면 이 작품 또 보면 또 괜히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 마음을 정말 잊지 마시고 계속 효도하시고 어린게 정말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었고 너무 저에게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저희 형제 용감했다 서울 공연 91회 공연을 했거든요. 저희 뭐 이제 트리플도 있고 그리고 더블 공연하신 분들 우리 이충걸 우리 예, 그 친구도 있고 다른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저 명동공연 많이 봐주시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은 원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가 교체도 할 수 없고 이분들 아프면 공연을 못 올릴 정도로 근데 지금 91회 공연 동안 단 한 번도 뭐 물론 아프고 막 감기 걸리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 참아내고 지금까지 와주신 정말 이분들이 저희 형제 용감했다의 정말 기둥 배우들입니다. 이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혜자 역의 우리 임진아 배우님. 자, 우리 할아버지죠? 예. 자, 이용 역의 신열 배우님. 자, 그리고 이기봉 역의 우리 유태상 배우님. 그리고 이상봉 역의 예, 우리 김홍기 배우님. 자, 그리고 우리 이시리 역의 이성 배우님. 예. 예.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오랫동안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이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자, 누나, 누구야? 누구 안 했다고? 아, 그래, 맞아. 나 진짜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진짜 나가시면서 맨날 오로라가 엄마 맞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최우리 배우님 깜빡이 될 뻔했네요. 우리 최우리 배우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 소개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저 지혜 배우님.
네, 우리 지혜미 형님은 그 뮤지컬 이게 처음이죠? 두 번째라 미안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 치질 때문에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2회 공연을 서울에서 했네요. 아직도 뭐 많은 분들께 이 좋은 작품을 더 계속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좀 여기서 이제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1월 말까지 공연을 또 해요. 예.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이제 지방 투어를 합니다. 예. 8월 14일 이제 익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청주, 김해, 대전, 광주, 안양, 수원, 진주, 구리, 예, 엄청난 도시, 예, 이, 어디요? 김해, 예, 김해는 크리스마스 24, 25, 26, 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뭐 지방에 계신 뭐 친척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이 좋은 작품을 보시고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다. 예, 분명히 예, 그러실 거라 너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그 홍보 부탁드리겠고, 저희 또 지방에서 많은 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홍진 영감이다 오늘 마지막 공연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 이제 계신 많은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인데?